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얻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던 또 안타까운 장면들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자기들만 받는 거고 우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적용하지 못했던 인생들은 이 특권은 나의 것이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가진 특권이나 너희들이 가진 권능이나 너희들이 가진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 은혜를 이제 앞으로 잘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이 역사가 이제 성취되면서 누구에게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동안 너희들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지금까지 주셨던 구속의 은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너희들이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로서 그들에게는 완전 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로서의 삶에 가장 안타까운 것, 그들에게 결핍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즉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첫 번째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었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연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무엇이 없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를 모르는 것으로 갔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사는가? 우리는 왜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분냄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밖에 우리 인생 속에 남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는 무엇이고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힘은 무엇인가?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이유이고 우리의 불행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엽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해결 방법이나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거, 생명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 능력에 대한 문제, 열매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심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나의 것으로 알고 오히려 차별을 했죠. 미움을 생산했죠. 오히려 다툼을 생산했죠. 그렇게 점점 갈라지게 됐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이고 평화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 영어로는 peace,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계속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평화를 이루시는 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된 것이었고 이 원수된 것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이 약속된 언약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율법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는 모습이 다르더란 겁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정말 참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이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무엇 하셨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계명의 율법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제3위 성결의 예식을 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바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12절의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면서 이 12절의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지키거나 이것을 의지해서 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그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이 모든 것은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이 그분을 보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 걸 다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 준 걸 나눠주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평화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무너뜨리는 특권의식,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각종 행위들,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만들려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자기 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폐하셨어요. 평화를 완성하셨어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화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초대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없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서 18절, 내일 말씀까지 이어서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평안인데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16, 17, 18, 19절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되냐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다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은 어떻게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냐면 내일 말씀이지만 다음 시간 말씀이지만 먼저 보면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의 짐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즉 15절 말씀의 성취를 설명하는 말씀이 예전에도 자주 예를 들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즉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신 그 제도는 비유니 이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짓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즉 개혁을 보게 하고 개혁을 기다리게 하고 개혁을 사모하게 하고 그분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즉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예전에도 자주 나눴던 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소개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사진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런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하면은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 앞으로 만날 사람을 기대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놔두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나요? 이거는 너무 어이없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거지만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옛날 것 이미 폐지됐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계급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 계급을 나누면서 우리의 경건과 권능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계급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하나됨을 한 백성됨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크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예배소서의 기록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는 본래 하나였어요. 그러나 타락과 홍수에는 인간의 분열되고 분리되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어느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사 그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차별에 기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차별 를 조장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들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 거, 우리만 그의 제자, 우리만 그의 백성,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편애로 곡해했어요. 그들은 이교도들을 개로 취급하면서 경멸하고 증오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모습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소외되었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어요. 이 이중적 소외보다 더 나쁜 것은 소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야기되는 실질적인 적개심 또는 적대감이에요.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개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개심이었어요. 예배소서 2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적개심을 모두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화평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화평케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죄로 이 두 적개심을 파괴하심으로 적개심이 물러가고 평화가 깃드는 새로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셨어요. 새로운 사회란 다름 아닌 새로운 교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개인의 구원론을 가르쳤고 2장 11절에서 22절에는 개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론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반면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1절에서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사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2장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2장 후반부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2절이죠. 그리고 나서 둘째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라는 말을 시작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었고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심지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죄가 계속해서 이 질서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했어요. 이때 이방에는 그리스도 없고 나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해결해 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것이 항상 해결됐어요. 근데 다시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 우리만 선택된 특권층이야, 우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평화의 복음은 오히려 평화의 복음이라고 선전하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평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몸의 지체를 삼으심으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각자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찬연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은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한 흰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 되었는지, 일꾼 되었는지 바로 알고 이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와의 다툼을 이기는 은혜와 사랑의 평화, 원수됨과 미움을 이기는 용서와 화해, 분열과 대립을 이기는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먼저 하나님이 신적 기관으로 세우신 교회와 가정에서 나누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